Number 10.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딱 들으셨으면은 이거 지금 무슨 말이지? 라는 그런 느낌 받으셔야 돼요. Number 10.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그래서 전형적인 파트 1에 대한 그런 스타일은 어떤 말하고자 하는 거 적고 그 다음에 A, B, C, D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아쉽게도 빨리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정리하시고 안녕. 다음 문제 잘해야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 하나 치시고요. 10번은 좀 이게 어려웠어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 실전반 레서도 이건 거의 다 틀렸던 그런 이제 문제라서 이거 이제 대놓고 이제 좀 어렵게 좀 출제한 건데 뭐냐? 그 끊어서 한번 보면 Why wasn't I asked to sign?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지금 뭐라죠? Why? 근데 뭐라죠? Why? Why wasn't I?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Why wasn't I asked? 여기까지. 이거 뭐야? 왜 내가 어떻게 질문 wasn't I asked 질문 받지 않았지 혹은 왜 내가 요청 받지 않았지 요 얘기예요. 됐어요? 예. 왜 내가 요청 받지 않았지? Why wasn't I asked?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자, to sign off. 요거 들으시면 모르겠는데 이제 사인업프가 뭡니까?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 사인하도록 내가 왜 요청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자, 일단은 this project 나왔으니까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사인하도록 내가 왜 요청받지 않았지? 이겁니다. Before it was ordered. Yeah, before it was ordered. 뭐 하기 전에? Before it was ordered. 그것이 뭐가 되기 전에 주문되기 전에 수동태가 두 번이나 나왔네.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뭐 한 거죠? 얘가 얘죠? 뭐 한 거예요? 시간 줄이려고 기호화, 야고화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적으면 될까? 내가 에스컬 안 됐다. 그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오더 그 before order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겁니다. 다시 ask 되지 않았다. 뭐 하기 전에 before order 하기 전에 이 한 문장에 대한 노트 테이킹은 이 정도든지 써주시면 정상입니다. 오케이? 예. 특히 탭스 처음에 이거 습관 잘못 들으면 거의 못 고쳐요. 그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그냥 듣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마크 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같이 이렇게 써봐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내용 챙겨질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Why wasn't I asked to sign up? 그 이 프로젝트 이것도 적어볼까? Sign up on this project before it was ordered. 요거죠. 그럼 이거를 리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이제 반복해서 발화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hy wasn't I asked to sign up on this project before it was ordered? 다시. Why wasn't I asked to sign up on this project before it was ordered? 해서 처음엔 천천히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속도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hy wasn't I asked to sign up on this project before it was ordered?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세요. 보통 그 기준되는 숫자가 몇 회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감히 30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0번이 미니멈으로 보통 제시되는 그런 숫자예요. 30번 정도로 내가 입으로 발언을 하면 그때는 뭐가 되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듣고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거거든요. 섀도우 스피킹에 있어서. 근데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문장을 하루 종일 막 200번 넘게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꽤 오래된 지금도 기억하는 문장이 그거 이거였는데 뭐더라?
I'm sick and tired of with worried and altitude. 이 문장이 있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구장창 하루 종일 했었어요. I'm sick and tired of with worried and altitud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I am sick and tired of. 나 지겨워. Sick and tired of. He's holier than. Holier than. 더 거룩한. Than thou.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Attitude.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데도 지겨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 재수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200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죽어도 안 잊혀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했을 때 속도 좀 빠르다 그런 느낌 들으셨으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매우 그 해결책은 되게 단순해요. 반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목표는 뭐냐면 얘가 그 MP3 음성이 나오는 그런 음성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발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목표는 가보죠.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자, 같이 갑니다.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다시.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됐어요?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자, 이제 1.0 배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이거 지금 이거 특히 이제 청해 시간에 사실 이렇게 시끌시끌해야 돼요, 강의실이. 그리고 목소리가 10m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를 똘망똘망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 좀 금붕어라고 하는데 그 붕어같이 뽀꼼뽀꼼 하시면 안 돼요. 입만 움직이면 안 늘어요. 이게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려도 크게 해야지 이게 그 수정이 돼요. 오케이? 가요. 시작.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됐어요? 다시.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됐어요? 지금 살짝 1.2배속 갔다가 1.0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배속 빨리 해가지고 연습하면은 1.0배속이 굉장히 느리게 들려요. 짧았지만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배속이에요.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근데 아까 했었던 거는 이제 얘가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이거였고.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속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문장을 만들 때까지는 좀 투자를 하자. 검 선생님 시간 많이 걸려요. 청해는 한 놈만 패기 전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방식이 다릅니다. 독해는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청해는 몇 개만 완전히 내 걸로. 그래서 이거 한 문제 하는데 이 짧은 다섯 그 보기까지 포함해서 다섯 문장 하는데 내가 막 10분이 걸렸다. It's okay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다섯 문장 하는데 150분 뭐 2시간 반이 걸렸다. 줄 거예요. 점점 시간이, 공부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지금 어려웠던 부모는 딱히 보이진 않고 사인오프가 이제 사인하다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아까 제가 이거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수동태가 좀 많이 나와서 이게 난이도를 좀 높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요거 이제 챙겨주시죠. Wasn't asked before it was ordered.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를 한번 가보니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A.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so. 자, because we are waiting for your say-so. 자, 우리가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You're saying so. For you to say so.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왜? 이 사람은 지금 그 사인을 아예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 B.
Don't trouble yourself. I'll... 자, don't trouble yourself. 뭐예요? Don't trouble yourself. Don't 하지 마세요. Trouble yourself. 너 자신을 곤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Don't trouble yourself.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Don't trouble yourself.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예. I w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라고 나왔는데 그 여기서는 지금 order이라는 단어가 얘 있죠? 얘랑 같은 단어 나왔죠? 그 이건 일단 답이 아닌 걸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그 청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그냥 이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내용 몰라도 일단은 이건 답이 아닌 걸로. 왜? 본문에 나왔던 단어니까. 오케이? 이거는 철저하게 나름 지켜지는 거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토익 쓸 때도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죠. 텍스트도 그대로 좀 따라갑니다, 얘는. See,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네, 얘는 뭐죠?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See, I was under the impression... 자, I was under the impression... See,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You had approved it. 자, I was under the impression. 자, under the impression 하면 뭐가 되죠? Under the impression. 자, 일단 impression이 뭐예요? 이거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Impress. 거기에 ion이 붙었죠? Impression. 네, 그래서 under the impression 하면은 이제 지금 어떠한 영향력, 인상 아래 있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was under the impression. 저는 생각했는데요. 뭐라고? You had approved it.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had approved it. 그거를 승인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뭐가 된다? 10번이 정답으로 적절해 보이죠. 왜 내가 이거 사인하라고 요청받지 않았죠? 승인하셨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어떤 대화예요? 이거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오케이. 회사 대화는, 열 문제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는 꼭 나와요.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 자, 다음에. 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so I did. 자, someone had to sign the delivery. 자, 여기 이 sign이라는 단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B랑 D는 아니었어요. 왜? 그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A 같은 경우가 because we are waiting for your say so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좀 매력도가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A 아니면 C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틀리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A 하면 답인데 내가 만약에 B나 D를 했다 이거는 스킬적인 면에서 실패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금 들었던 단어가 나왔어 보기에 일단 걔는 지운다. 네, 그렇게 하시면 25%의 확률에서 50%의 확률로 높아지는 겁니다. 청에는. 오케이? 이렇게 챙겨주면 되겠고. 근데 네. 프로젝터라고 하는데 프로젝터가 뭔가요? 프로젝터? 그 프로젝터가 이거예요. 영상기. 프로젝터가 주문되기 전에 사인을 왜 하라고 요청받지 않았는가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상황인데 회사에서 그 빗분 구매하잖아요. 빗분 구매하는데 이거 당연히 돈 들어가니까 그 돈 들어가기 전에 사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받지 않았냐 이 소리. 네. 그러니까 허락도 안 받고 뭐가 새로운 제품이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사인 안 했는데 내가 승인 안 했는데 그랬더니 승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 지금 보니까 이 짧은 세 문장의 대화를 가지고서 많은 걸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탭스는 이거를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몇 마디 듣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떻게 뭐 말씀드린 대로 관계 설정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건 뭐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화다, 뭐 연인 간의 대화다, 동료 간의 대화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짧은 거긴 한데 이놈을 우리가 그 또 섀도우 스피킹이라는 거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섀도우 스피킹은 뭐냐? 이걸 이제 틀어놓고서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건데 틀어놓고서 이거를 이제 발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처음에는 한 문장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는 방식이거든요. Number 10.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따라하시면 시작.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그리고 A.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so.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so. B. B. Don't trouble yourself. Don't trouble yourself.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C.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so I di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so I did.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 문장 듣고 멈추고 따라하기. 그런데 단어를 내가 모른다. 그럼 발음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이 단어가 뭐지? 혹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해석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같은 속도로 이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까 우리 했던 것 같이 천천히 읽는 거고. 자, 보니까 같은 Number 10. 읽어보겠습니다.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A.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so. B. Don't trouble yourself.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C.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so I did. 됐죠?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놈을 일단 볼륨을 이제 보통 좀 키워지는 걸 추천드리고 볼륨이 키워진 상태에서 얘를 안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파트 4, 5 할 때 이거 설명드리는데 먼저 좀 설명 좀 드리면 그러면 이제 안 보고 하는 겁니다. Number 10. 가보죠. Why wasn't I asked to sign off on this projector before it was ordered? A. Because we were waiting for your say-so. B. Don't trouble yourself. I'll make sure it gets ordered. C. I was under the impression you had approved it. D. Someone had to sign for the delivery, so I did. 이렇게. 되셨나요? 언어 천재. 이거 한 번에 되면 언어 천재인데? 내가? 이거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어려워요. 이런 반응 나는 정상인 건데? 한 번에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자, 일단 지금 한 건 뭐냐? 우리는 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한 건 영어죠? 중간관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소위 인터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랭귀지 단계가 방금 한 이 섀도우 스피킹을 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강조드렸던 협응력이 여기서 또 필요해요. 아까 들으면서 썼잖아요. 지금 들으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발음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 같지 않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제대로 이제 말 그대로 영어나 영어 하게 되고 좋은 게 뭐가 그 좋으냐면은 좀 긴 지문 같은 경우에 파트 4, 5 같은 경우에 긴 지문을 이렇게 연습한다. 그 뒷 내용이 예측이 돼요. 전반부만 딱 듣고서 한 문장 듣고 아 뒤에 이런 얘기 하겠구나 예측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답을 하기가 되게 편해진 그런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 못하고 그리고 들으면은 이제 말하려고 하면 또 들리니까 지금 말할 때 또 잊어버리거든요. 보통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들리는 것만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이게 속도가 그 바로바로 따라할 수도 있게 되고 이제 완벽한 그 문장을 구사지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나요? 지금 한 문제 갖고 저희 한 20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이 이제 파악이 돼요. 아, 나는 한 문장 듣고 멈추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안 보고 따라하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구나. 혹은 각 과정을 10번씩 해야 된다. 혹은 나는 바로 대본 안 보고 처음부터 그냥 듣고 그냥 따라하는 방식으로 한 번 말하고 넘어가도 나 이거 챙겨진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공부 방법, 이렇게 원석을 일단 드리는데, 그 쉐이핑하는 작업을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입을 통한 청해 공부 방법이 아니고서는, 또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은 방식에서는 점수 올리기는 어렵다. 보통 청해할 때 막 이디엄 많이 암기하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이건 다른 학습 방식이에요.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적어도 이 10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문장을 랜덤으로 들어도 이제 이해가 되는지 수준이 된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닝은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5문제 하는데 한 3시간 걸릴 거예요. 리스닝만 하는데. 고개 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틀린 거 먼저 챙겨봤고요. 다음에